Smart Pass 에서 이중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 Google 2FA Smart Pass 의 주요 이중 인증 방법으로 국제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편리한 인증 방식입니다. 연결된 Google 2FA 는 Google 제품에서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2단계 인증 방법으로 Google 2FA 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Smart Pass 로 이동하여 Security 섹션으로 가세요. 스마트폰에 Google Authenticator 를 다운로드합니다. 인증기를 시작하려면 설치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하면 오른쪽에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세요. 첫 화면에서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열리는 창에서 Scan a QR Code 을 선택합니다. 활성화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Google Authenticator 어플리케이션의 스마트폰에 일회성 비밀번호가 있는 줄이 표시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코드 작업 타이머는 파이 차트로 코드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2FA 확인 페이지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Google 2FA 를 연결했습니다. 활성화 페이지의 QR코드는 귀하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거나 보내지 마세요. Google 을 통한 이중 인증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변경 시 Google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Ultima 제품으로 작업할 때 안전이 직접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Google 2FA 연결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